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다음 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9월 초 일본 오키나와 아래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중심기압 99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18m를 넘어가면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여 9월 5일 한국의 제주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8월 25일 새벽 3시 무렵 북 마리아나제도와 웨이크섬 사이 해상에서 발생한 90호 열대요란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발달하여 현재는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90호 열대요란에 대해 LOW 수준으로 마커를 붙이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마커가 붙으면서 이 잠재적 11호 태풍 힌남노 후보에 들어선 현재 90호 열대요란의 위치는 사이판 국제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22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은 약 100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46km 정도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적외선 이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연직작용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완전한 대칭형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호 태풍 관련하여 현재 윈디닷컴은 아직까지 정확한 예상 경로를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반경 800km가 넘는 초대형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팩트는 11호 태풍 힌남노가 대만이나 중국을 강타하든지, 아니면 한반도 남해안 근처나 일본으로 올라오든지, 어떤 식으로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대형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경우에는 태풍의 진로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이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다시 한반도에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음 주 초가 되면 제11호 태풍의 발생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만일 이 열대요란에서 11호 태풍 힌남노가 발달할 경우, 11호 태풍 힌남노가 10호 태풍 독카케가 지나갔던 경로와 거의 유사한 경로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10호 태풍 독카케가 강한 세력으로 일본 열도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태풍의 길이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11호 태풍 힌남노가 통과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일본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한국에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주 초나 되어야 11호 태풍 힌남노의 진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